전적으로 카바렌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저기 튀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 이 MPC라는 이 약은, 요 뚜껑이 광택제인데요. 이 광택제는 뭐 손으로 만져도 상관없는데, 일부러 손으로 만질 필요는 없고,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도 먼지가 안 납니다. 이 자체가. 사내라고 나쁘면 절대 아니고, 사내래야만 마음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성분은 대리석에 닿으면은 이렇게 광이 나 있는데 광이 죽어버려요. 예? 광이 죽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튀기 뿌리면 여기가 광이 죽어버렸잖아요. 예? 죽어버리기도 하고 또 여기 묻으면 또 닦잖아요. 닦으면은 그 자국이 자죽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그런 부작용을 없애고 청소 마지막에 딱 하고 나서도 관리를 또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고 자, 이 밑에다가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붙여 이렇게 피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피어 올려요. 피곤해. 여기 이제 400번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400번. 근데 뭐 이 다이아몬드 패드를 여기다 빨간색 패드에 그냥 붙이면 이게 안 붙지 않습니까? 이게 안 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요 가운데 붙이는데,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일단은 뒤끝이긋이 하지 않아. 일단 열어가지고, 한번, 또 올 때까지 한번 해보고, 바닥에 눕혀보죠. 지금 광이 많이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요 지금 다 하시는데 무언가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다 보고 그래가지고 약간 더 겹친다 이렇게 다 끌고 모으고 저걸 가지고 이제 빨아들여요. 상태는 이렇게 보면 요 하얗잖아요, 그죠? 이게 원 자체로 나온 거야. 그래도 요 보시면 요 봐요. 이렇게 하시면 보시면 요게 하얀 가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원 돌이 대리석이 딱 나타난 거야, 이게. 예? 네. 근데 이 대리석은 이 참 광 잘 내놓으면 이게 굉장히 이게 좀 고급스럽고 아름답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마른 수건을 주라는 거예요. 이래 작업하시다가 여기 어디 가신다 그러면 발을 여기서 반드시 닦고 가셔야 돼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부터는 괜찮았지만 이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저거 연막이 좀 금방 되면은 저걸 가지고 방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예? 이렇게 이걸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무거워져 버리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예, 오를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뿌려요? 예, 이렇게 아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해도 이걸 전체를 발라본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대로 바르는 거예요. 이게 약이 패드 밑으로 가야 돼요. 예? 약이 어이 이제 좀 떴습니다. 그래 왔죠? 그러면 이걸 약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봐요. 아까처럼 이건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야. 이렇게 전이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그 약이 근데 이것도 조금 하고 요령이 생기면 쉬운 거예요. 우리 스팀진이 공법이 제가 이제
전국을 다 접했지만 이게 알고 보면 공정일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뱃물을 해드릴 땐 흰색 패드 갔어. 이렇게 하길 잘했지. 이렇게 헹굼 작업을 잘해야 이 자동화를 해주고 될 때는 요거를 착해서 천천히 이렇게 빨아야 된다. 이거는 보안에 천천히 이렇게 당겨야 있잖아. 한 번에 완벽하게 돼. 광이 잘 났는지 안 났는지 거의 뭐 붓빛이 비치는 거 붙여야 돼. 응? 지금 내가 또